이렇듯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난 광주FC의 포항전. 골 결정력은 아쉬웠지만 광주FC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중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. 김현아 기자입니다. 지난 주말 광주FC의 포항전. 포항과의 역대 전적의 첫 승 기록을 기대했지만 득점 없이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. 특히 올 시즌 짧은 패스를 선보이고 있는 광주FC. 볼 점유율은 높은 편이지만 과감한 슈팅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. 시중일관 패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슈팅 찬스도 놓치고 또한 때로는 그 볼이 뺏겨서 역습을 허용하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. 이로써 광주FC는 K리그 클래식 하위권인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3위 제주와의 승점 차는 단 2점. 현재 3위부터 7위까지 승점이 동점으로 5개 팀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중위권 순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뒤를 바짝 쫓는 광주FC. 오는 주말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. 저희들이 또 부산하고 할 때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요. 저희 밑에 팀에게는 절대 승점을 주는 경기를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저희들이 승점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선수들과 같이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기들인데 부산전에 더욱더 또 심기 일전 해가지고요. 준비를 잘하겠습니다. 이제 중반에 접어드는 올 시즌. 무엇보다 광주FC의 발목을 잡았던 수비 빈틈이 안정돼가며 선수들의 조직력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.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서 저희 선수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런 분위기,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팀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한 바퀴 이제 1라운드 돌았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부터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다음 경기에서는 정말 깊고 승리해가지고 여기 홈팬들이나 서포터즈분들이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클래식 무대에 적응기를 지나 이제 승점을 챙겨야 할 광주FC. 부산전에서는 골 결정력의 과제를 풀어내고 중위권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. CNB 뉴스 김연아입니다.